안녕하세요. 오토헤럴드 김은기입니다. 오늘은 롤스로이스 블랙배지 고스트 청담 에디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롤스로이스 모터카가 28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롤스로이스 청담 쇼룸에서 블랙배지 고스트 청담 에디션 2종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모델은 차명에서 알 수 있듯 2004년 서울 청담동에 첫 전시장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국내 판매를 시작한 롤스로이스가 청담 쇼룸 개관 20주년을 맞이해 선보이는 한정판 모델로 제작됐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블랙배지 고스트 청담 에디션은 외장 컬러에서 강렬한 색 대비를 통해 역동성과 생생한 활기를 표현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2종 에디션은 각 차량에서 생동감 넘치는 라임 그린과 오묘하고 신비로운 깊이감을 느낄 수 있는 갈릴레오 블루와 함께 블랙 컬러가 조합된 매력적인 투톤으로 디자인됐습니다. 또 이런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컬러 조합은 실내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블랙 및 스페셜 컬러가 혼합된 비스포크 실내 가죽이 적용되고 스티어링 휠, 양털 매트, 헤드라이너, 필러 트림 등에는 모두 어두운 블랙으로 마감됐습니다. 또 칠흑처럼 검은 내부 공간의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헤드레스트 자수를 비롯해 시트 테두리를 두른 파이핑, 도어 포켓 및 센터 페시아 하단에는 포인트 컬러를 반영해 활력과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또 가장 특징적으로 차량 내 트레드 플레이트에는 청담을 위해 영국 구두디에서 수작업으로 제작이라는 문구를 새겨 한정 컬렉션만의 희소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모델 엔진룸에는 6.75L 트윈터보 V12 엔진이 탑재됐는데요. 이를 통해 최고 출력 600마력, 최대 토크 91.8kgm의 강력한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특히 해당 모델의 경우 로우 버튼을 누르면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을 때 기어 변속 속도가 10% 더 빨라져 강력하면서도 쾌적한 가속 능력을 제공합니다. 한편 롤스로이스 청담 쇼룸은 이번 20주년을 맞아 리뉴얼 오픈했는데요. 새로운 전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비스포크 맞춤 제작을 위한 특별 공간인 아뜰리에가 추가된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비스포크 수요에 발맞춰 신설된 아뜰리에에는 영감을 주는 다양한 공예품과 진귀한 예술품들로 장식됐습니다. 또 여기에 목재 비니어, 가죽, 자수, 실, 양털 및 직물 샘플 등 차량 내외관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전시해 고객들이 즐거운 영감을 얻고 자신만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헤럴드 김은기였습니다.